토스 부상하고 있는 특히나 프로토스가 새로운 방향으로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유병준 선수의 승리로 3대로 삼성전자 간에 앞서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세트 차명환이네 저그. 그렇죠. 차명환 선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그 오늘 송병호 선수의 승리도 그렇고 박경호의 유병준 승리도 좋거든요. 이럴 때 차명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은 삼성전자 칸 또 신구 조화로 또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차명환 선수의 드랍은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뜨리는 아주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엔 어떨지요? 자, 상대하는 선수죠. 공군 에이스. 최근에 또 공군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프로토스 손석희.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프로토스 가운데서는 많은 출전을 거뒀죠. 7번 나와서 4승 3패. 뭐 아주 만족하지만의 어떤 성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팀의 어떤 그 승리에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출전했고 분명히 어려운 상대입니다. 차명환 선수. 두 선수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어려운 상대이지만 차명환 선수의 체급 플랜은 노출됐어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히 상대편에 대한 그 플레이 상황을 안다면 거기다 그 맞춤형 그런 대비를 해줘야겠죠. 자, 차명환 선수와 손석희 선수 다섯 번째 세트 경기 확인해보죠. 시작과 동시에 차명환 선수 진영에서 일단은 일시 정지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차명환 선수. 상황에 서 일단은 이렇게 극초반이면은 처음 주어지는 미네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사운드라든가 뭐 이제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네. 차명환 선수가 과거에도 그 50원을 못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명환 선수에게 왜 이렇게 박하죠? 네, 미네랄을 안 주네요. 아직 뭐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보는 화면 내에서는 차명환 선수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일단 미네랄을 받지 못하고 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천 없이 밑바닥을 상대 선수와 지금 차이가 크죠. 그렇죠. 처음에 50원은 이후에 뭐 1000이나 그 이상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시작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일꾼 내기에 50원씩 주어지는데 그 50원을 못 받으면은 바로 제 경기 가야죠,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자, 아마 차명환 선수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게 양 팀 코칭 스태프에게 얘기를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굉장히 빠르게 다시 제 조인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뭐 사실 시작할 때 차명환 선수와 손석희 선수가 충분히 양 선수가 서로 좀 친분이 있고 난 널 기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차명환 선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벌써 세 번째 50을 못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좀 황당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건데 벌써 세 번째 그렇죠. 쉽지가 않거든요. 이상하게 그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파일럿버그가 한 세 번 정도 걸렸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일단 어쨌든 뭐 제 경기 뭐 시작하자마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경기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다시 한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차명환 선수. 자, 이번엔 충분히 지급을 받은 듯 보입니다. 7시지요. 자, 이어서 11시 세로 방향 손석희입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미네랄 50원을 뺏어가는 그 버그는 손이 너무 빠르면 생긴다고 하죠. 저 워낙 그 차명 선수 손이 빠르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SD를 너무 급하게 누르다가 50원이 좀 지급이 안 된 것 같고 아무래도 한 세 번째쯤 이제 걸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면서 스스로도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웃음이 나오겠죠. 그 버그가 걸리고도요. 그렇죠. 네, 보통 처음에 딱 걸리고 나면은 약간 선수가 어안이 벙벙해지고 자신이 준비한 플레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뭐 그렇게 경기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드랄 50 때문에 이게 잠시 경기가 중단됐다가 다시 한번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참여한 선수 손석희 선수. 네. 뭐 참여한 선수가 현재 3승 5패로 좀 부진한 성적이긴 한데 토스전은 2승 2패고 근데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렬한 경기를 많이 펼쳤죠. 그렇죠. 드랍 플레이를 아주 그 경기 자체를 재밌게 끌어올리는 뭐 김태균 선수의 어떤 경기가 아주 그 명승부였었고요. 그렇죠. 네. 자, 뭐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인상 깊은 프로토스 경기를 네 경기 모두 보여준 바가 있는 차명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경기는 2승 2패 좀 나눠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전반의 경기력이나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차명원 선수입니다. 일단 드로천차까지 해가면서 최대한 손석희 선수에게 맞춰서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또 차명원 손석희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정찰을 빠르게 가지 않고 선포지를 간 이후에 넥서스 그리고 캐논 이러면 차명원 선수가 경기가 좀 말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드론 정찰을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뭐 아예 정찰 안 가고 이제 적의 체체에 대해서 그냥 뭐 구호버풀 정도 하면 나는 막을 수 있고 4인용이니까 네. 근데 상대도 좀 빠르긴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타이밍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나간다든가. 네. 그렇죠. 네, 원캐논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타이밍을 이게 드론 정찰이 오다 보니까 상대방이 선스포닝풀이 아니라 한마당을 가져갔겠구나라고 생각한 손석희 선수 이거 이거는, 경기 망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뚫렸습니다. 이거는 12 한마당이라고 너무 확신을 해버렸는데 이거 발업이 안 됐어도요 네. 이거 만약에 막으려면 프로브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다 정찰도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손석희 4승 3패 정규 시즌 전적 나오고 있는데 저걸 내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거 프로브 나오지 않는다면 이걸로 네. 경기 갑자기 들어가요. 그쵸 지금은 뭐 이거 지금 애매해요. 이게 저걸링 계속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캐논 건설이 안 된다는 측면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지금 그 차명원 선수 저글링 보내놓고 이게 망설였던 게 당연히 캐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본인도 지금 황당한 거죠.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계속 눌렀다면 경기 끝났을 텐데 말씀해주신 캐논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차명원의 표정이 굉장히 잠깐 일그러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저글링 찍을 걸. 네. 아마 SD를 누른 거예요 지금. 네. 이때 눌렀어요. 이때 SD가 오늘 많은 것을 빼앗아가네. 미나랄도 빼앗아가고. 그렇죠. SZ였으면 경기 끝났는데 네 SD가 미나랄도 가고 드론만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손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가 끝나지 않고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네. 네, 이 저글링까지 막아내기 위해서는 캐논이 필요합니다. 캐논은 무조건 지어야 되고 질럿이 어쨌든 저글링 따라다니고 풀어브를 붙였다가 뭉치게 했다가 이것만으로도 지금 자원의 어떤 그 타격 입은 거죠. 길 넓죠. 저글링한테 길 굉장히 넓죠. 저글링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두기씩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글링 본질까지 본질 쑥 들어가고 남의 추가 저글링 안 받아 계속 흔들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글링 스피드업이 되면은 질럿만으로는 잡아내기 너무 힘들거든요. 자연스레 덮여지고 있습니다. 캐논 또 없어졌고요. 야, 우리 저글링 두 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 예, 또 저글링 또 올라갑니다. 질럿이 위험해요, 이제는. 내기면 이 질럿 잃어요. 빼야죠. 빼야 돼요. 입구라도 막아야죠. 캐논 나오면 또 밑쪽 올라오는 저글링. 이건 뭐 숨을 못 쉬겠네요. 손석희는. 예,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막아주는 것이 정말 손석희 선수 대단하고요. 이거 막았다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태클을 지금 못 올리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태클을 못 올린다는 건 정면의 히드라뿐만이 아니라 뮤탈리스크 지금 내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래저래 네. 이거는 지금 손석희 선수 완전 망했습니다. 그냥 바로 뜯었고요. 저걸로 더 올라왔죠. 또 캐논 또 캐논은 이번에는 완성시켜야 되는데요. 못 펼칩니까 높하게 나가네요. 어려우십니다. 더 어려우십니다. 예 손석희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요. 이게 같은 팀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상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네. 드론 오는 것만 보더라도 차명원 선수가 안만을 가져갔겠구나라고 너무 단정 지어버린 손석희 선수의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네요. 네. 선스폰이 부르는데 드론 정찰하는 것도 좀 예, 일반적인 건 아니라서 그렇죠. 야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 나왔고 결국 이거는 뮤탈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3회짜리 저글링이라서 이게 또 돌파도 가능하죠 사실은. 예, 이제는 원캐논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질러 줄 잘 세워야 돼요. 저글링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자, 아니, 양쪽 세 갈래로 오고 있습니다 저글링. 아니 결정적인 건요 코어조차 듯이 사이버네티스 코어를 못 올렸다는 얘기라서 아 이거 뮤탈을 이후에 뭘로 막죠 이거? 뭐 뜨는 순간 거의 지지 분위기인데요? 네, 그나마 다행히 차명원 선수가 게스트치를 네, 바로 배고 싶을 하지 않... 했나요? 지금 게스트는 별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제 스파이어를 지금 변태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정말 손석희 선수가 그냥 졌다 생각하고 캐논을 입구 쪽 혹은 본진 넥서스 근처 쪽에 그냥 대놓고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냥 뮤탈이라고 생각하고 캐논을 건설하지 않는 이상에는 뮤탈이 히드라든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 그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스파이어를 네. 선택했으면 차명 7시 그리고 캐논이 완성됐으면 딱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럿만 세워놓고 나머지 질럿을 압박해야 돼요. 예, 그냥 이 상태에서 무난히 뭐 드롭 뽑고 스파이 올릴 때까지 상대를 놔둬서는 안 되죠. 손석희 선수의 선택 플레이 예, 상당히 필요하고요. 지금 입구 쪽이랑 본진 넥서스 근처 쪽이랑 둘 다 지금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예, 스파이어 40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캐논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파일론 근처에 캐논 하나씩 지어줘야 돼요. 아 지금은 좀 더 저글링을 강제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오 그래도 손석희 끈을 예, 안 놓습니다. 이거는 7시. 그냥 이대로의 어떤 출발이 분명히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 질러 뽑아서 예, 멀티 견제하겠다 뭐 이런 의도고요. 그렇죠. 절묘하게 만약에 진짜 그림같이 예, 본진 넥서스 근처 쪽에다가 캐논 두 개씩 딱딱 건설되면서 5시 쪽 게이트 쪽에서 유닛들이 해처리를 5시 쪽 안마당 해처리를 파괴시킨다 이런 그림이 손석희가 나와야지 정말 예, 기가 막힌 역전승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네. 넥서스 근처에 캐논이 너무 늦어요. 빨리 좀 지어줘야 됩니다 손석희. 저 게이트웨이 때문에 오히려 그런 타이밍도 늦었죠. 이거는 아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네. 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손석희 선수인데요. 이제 저글링이 더 이상 충원되지 않은 것은 이제 파워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분명히 손석희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다섯 쪽에 질러 생각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를 막을 수 있느냐가 분명한 거예요. 아, 이 저글링까지 다 있다 이거는 그나마 있던 캐논도 없고 네, 캐논이 없으면은 뮤탈은 뭘로 막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뮤탈 와요. 올라오고 아, 많이 모였네요. 막으러 갈 필요가 없죠 지금은. 네, 5시 견제 뭐 질럿 좋습니다. 여기는 좋죠. 여기는 좋아요. 네. 근데 뮤탈은요? 아 손석희 선수도 에,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캐논 에, 뮤탈 생각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거나 히드라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거나 좀 그런 플레이를 좀 펼쳐줬어야 되는데 아 너무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뮤탈은 한번 휩쓸고 진행하고 저글링들이 안쪽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첫 터제는 뭐 그냥 스쿨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질럿 안쪽 들어왔습니다만 아 대비가 되어있네요 손석희 선수. 저 질럿만으로는 해처리를 다 파괴하고 엘리미네이션을 엘리미네이트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뮤탈만으로는 손석희 지지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 거세어 떨어졌고요. 네 질럿도 막혔죠. 7시 아 취지 차명원의 마무리. 야 이게 손석희 선수가 글쎄요 그냥 아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던 대로 파일럿 짓고 정찰 가고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네 차명원 선수는 뭐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그 쉬운 경기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미네랄이 50에 안 들어온 것이 이 승리를 위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차명원 네. 선수의 드론 정찰이 정말 나이스였습니다. 만약에 드론 정찰을 가지 않았다면은 손석희 선수가 포지 넥서스 그리고 이후에 캐논을 건설했을 텐데 그 드론을 본 게 손석희 선수 화근이었어요. 초반부터 차명한 선수에서 뭔가 기운이 좀 왔었습니다. 드론 정찰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손석희 선수의 뭐 방어나 뭐 갖춰지기 전부터 계속 치고 뮤탈 한번 싹 뜨면 바로 끝내버리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끝내려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유진 선수의 패배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4-1이라는 스코어를 3점 도착하니 그동안의 또 경기들로 참 힘들게 싸웠거든요. 아 여러모로 오늘 그 신의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지 않았나 눈부신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눈부신 활약 공군의 수도 필요했거든요. 경기력 항상 이렇게 좋은 것까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패배하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